제가 이 컵에 손을 대지 않고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순식간에 유리병 안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다 보셨나요? 저는 유리컵을 손을 대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로 빈 유리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유리병을 뒤집기 전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즉 이 전자레인지에서 잠깐 돌려뒀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이 유리병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물을 빠르게 빨아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수증기에 있습니다. 유리병을 이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물방울들이 병 안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시작했을 때 유리병 안에서 데워진 물들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병 안에 남아있던 물방울들이 끓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뭉쳐져 있는 액체에서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기체가 됐으니까 부피가 커지게 됐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부피가 약 1700배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유리병 안에서 아주 조금의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던 물방울들이 기체가 되면서 유리병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담긴 컵에다가 뒤집어 놓으면 유리병 안에 있는 수증기들은 급격히 식으면서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그 빈 공간을 아래에 있던 물들이 올라와서 채워주게 된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이 원리를 알 리가 없는 태정태세님한테 내기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아쉽게 태정태세님한테 지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기필코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태정태세님과의 내기에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하는... 설레시죠? 전석이 얼마였죠? 그거 정리해주신 분이 계셨던데. 지난 과거는 있고 원래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최종 승자다. 오케이, 여기서 이긴 사람이 올해의 승자로.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오케이,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올해의 승자. 네, 이 정도 핸디캡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오늘 준비한 게임 굉장히 간단합니다. 컵에 있는 물을 병에다가 옮겨 담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 물을 여기로 옮겨 담으려고요? 더 빨리 옮겨 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할만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뭔데요? 이 컵에 손을 대거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 대지 말고 얘도 손 대지 마요? 유리병은 만질 수 있죠. 아, 만져도 돼요? 네, 컵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What? 이런 거세요? 책상을 움직이신다? 뭐 그 정도 열정이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직 할 것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또 대결 그냥 하면 재미없죠. 내기를 거시죠. 역시 뭐 결국 치킨이죠. 고추바사삭 가시죠. 고추바사삭 본인 카드로 긁은 것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어? 먼저 하신다고요? 왜냐면은 표절한다고 자꾸 뭐라 하시니까 갈퀴님이 맨날 따라 하셨잖아요. 따라 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하면은 네. 아마 또 따라 하실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먼저 하기. 따라하기 없기. 따라하기 오케이. 이번에는 과학적 원리 똑같으면 표절. 오케이. 이거 무조건 먼저 해야 돼. 위득이다 이거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 긴장되네. 자, 그러면 시간 재주시죠. 실험이 실행되는 순간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료 준비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 뭐야, 뭐, 얼마나 뭘. 왜? 아니, 왠지 오늘 점심시간에 전자레인지가 원래 저희가 두 개 있는데 한 개가 없더라고요. 네, 좀 빌려봤습니다, 제가. 전자레인지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구 착용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100% 뭐 온도 사용하는 거겠죠? 갑자기 진부하지 않아요? 온도 사용하는 거? 지난번에도 온도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승부에 진부한 건 없다. 자, 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게 준비 끝이라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 타이머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준비 됐죠? 네. 3, 2, 1, 시작! 오케이. 자, 뭐야? 살짝 적셔줘야 됩니다. 유리병에 살짝 적셔줘가지고. 자, 전자레인지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몇 분이었어요? 하나 둘 셋 2분이네? 유리병 안에 물을 적셨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거 그냥 이길 것 같은데? 2분 너무 길어요? 아니 근데 좀 긴장되시나 봐요 이제. 아, 아닌데요? 자, 시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6초, 5초, 4초 갑니다. 네. 오! 오! 스탑! 지금 왜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닭 재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이거 대결 떠나가지고. 네. 어우, 멋있어요. 쩔었죠? 네. 와, 이거는
적군이지만 멋있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킹정? 아 방금 그 물이 솟아오르는 거를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게 올라갔는데.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네. 다시 들어서 빼면은 물이 빠져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바로 빼면 하나도 안 빠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빠져요. 어, 손 닿으면 안 돼요, 그거 여기. 아, 그럼요. 이거까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을 때. 아니, 근데. 끝나면 손 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빼봐요. 아니에요? 아, 빼봐요. 한번 궁금해가지고. 이 정도면 솔직히 다 채웠다고 볼 수 있죠. 오케이,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오케이. 가키니 거 여기. 여기. 나중에 뭐 물이 증발됐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걸 보존하는 거 일단. 자, 가키님 지금 여기 타이머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빨리 안 눌렀으니까 2초 빼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 오케이 뺄까요? 2초? 네. 근데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됐어요. 빼주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빼주면 안 돼요? 좀 26초. 네. 2분 26초 99. 이제 그럼 제 차례인가요? 준비하러 갔다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태전태세님이 가위를 들고서 볼 또 자르고 있습니다. 어우씨 이걸 안 자르고. 대충 해요. 금방 끝내. 뭔가 지금 튜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거든요. 네. 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 이거 튜브예요. 실리콘 튜브. 이거 기억나시죠? 저희 그 사이펀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이펀 원리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사이펀 효과를 활용해서 무찔러주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문과로서 왔지만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이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쉬운 방법을.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아, 아직 아니에요. 준비하고. 자, 사이펀의 효과는 얘보다 이 낮아야 돼요,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면은 낮죠? 그 말이 즉슨 여기까지 다 찬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새로 넣고요. 이렇게 하시는 말이야? 이제 이 튜브를 여러분 꽂아줄 거예요, 제가. 제가 아까 전에 몇 초였죠? 2분? 26.99. 자, 갑니다.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 야우. 안 내주? 안 내주? 안 내주?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어? 어? 와우! 어, 천천히 끄셔도 되는데, 가키님. 어, 천천히 끄셔도 되는데. 어, 표면 장력. 오우야. 이거 갖고 오시길래 네. 빨대처럼 쭉 빨아들여서 쭉 붓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요? 야, 이거는 인정합니까? 저기 물자 한 바가지 괜찮습니까? 야, 이거 진짜 참 신했다. 갈키님 오늘 되게 신기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갑자기 1초 만에 그 올라가는 거. 근데 그거를 언제 전자레인지 2분 동안 배우고 있냐고요. 그냥 사이폰의 효과라는 원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제가 딱 붙자마자 1초 만에 딱 차오르는 거 보셨죠? 1초 컷! 빡! 사실 그걸 쟀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만하지 않았나 이제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네?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였다. 아,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다만 약간 이 규칙의 디테일이 조금 떨어졌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전혀 아까워요. 찬스님 제가 한번 자문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찬스님 갑자기 왜요? 찬스님 아까 전부터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거든요. 누구의 유리병이 더 빨리 찼습니까? 대답해주세요. 정태님 너무 무서워요. 근데 갈키님 졌어요 또. 아 왜요 또 왜? 왜? 갈키님의 그 표정을 봤어요. 이거는 명백한 패자의 표정이었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가든님 마저 해주시죠. 가든님 마저 가세요. 근데 그거는 좀 사용해 주세요. 그 어쨌든 갈키님 것도 제가 리스펙합니다. 근데 그거 원리를 좀 알려주세요. 원리가 궁금해요. 살짝 적시고 시작을 했죠. 그쵸, 물을 조금 넣어줬죠. 전자레인지 안에서 물방울들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된 거예요. 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다음 갈키님 저와의 승부에서 더 힘들어질 겁니다. 태정태세님이 그동안 저랑 대결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많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점점 가키님은 본인에게 유리한 규칙들을 준비해 오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규칙들을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묘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규칙들로 저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셨죠. 하지만 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치킨은 맛있게 먹을 거고요. 고추 바사삭 제가 이제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가키님 킥바 오우 또 이겨버렸어.